이번 시간에는요, 와인 매너,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와인에 대해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한다는 것, 와, 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왜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나 참 대화가 우린 통하는 것 같아.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일 것 같습니다. 와인에 대해서 저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 와인에 흥미를 갖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하는데,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와인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과 대화할 때요, 요거를 소통의 소재로 이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아는 만큼 마시는 와인 Q&A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와인의 빈티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오, 그 와인 빈티지가 좋아. 아, 저는 올 빈티지 와인을 좋아해요 라고 말이죠. 빈티지는 와인의 레이블에 적혀있는 숫자로 와인을 생산한 연도가 아니라 생산 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의 수확 연도를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레이블에 2012, 그러니까 2012라는 숫자가 적혀 있으면 2012년도에 생산된 포도로 만든 와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간혹 가다가 빈티지가 없어요. 숫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수확년도가 다 다른 와인들, 그러니까 포도들로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오크 숙성이 도대체 뭔가요? 오크 숙성한 와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이건데요. OAK라고 하는 오크통은 와인 숙성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크통에 와인을 숙성시키는 이유는 질감을 부드럽게 하고 오크 향을 그 향이 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레이블에 오크트라고 적혀 있다면 두 가지 경우예요. 오크통에 와인을 그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숙성한 경우와 이 오크 조각만 와인 숙성하는 통에 담근 경우, 즉 오크트라고 쓰여져 있다라면 이 반드시 오크통 안에서 숙성시켰다라고는 볼 순 없어요. 그런데 배럴스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그건 오크통 안에서 숙성시킨 와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기본적인 와인 테이블 매너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분 가장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외식을 갑니다.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아, 이제 오늘은 와인을 주문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와인을 주문하시고 소믈리에가 와인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레이블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문한 와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죠. 자, 다음에 이 와인이 맞으세요? 하면 네, 맞습니다. 하면 이제 와인을 오픈을 하고 테이스팅을 하셔야겠죠. 자, 이 테이스팅은 그 모임의 호스트, 즉 이 모임을 주최한 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같이 간 경우에는 보통 자녀분들이 많이 하시죠. 이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이유가 그 이유와 직결되어 있는데요. 내가 고른 와인이 별로라고 해서 다른 와인으로 교체하려고 테이스팅을 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와인이 상했는지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테이스팅 한 후에 와인 별로다, 교체해달라고 하시는 건 오히려 와인 매너에 어긋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테이스팅 한 후에 괜찮다 하면 이제 직원분께서 와인을 따라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인을 따라야 한다라면 앉아 계신 분의 오른쪽에서 여성부터 남성 순으로 따라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여성분만 따라주시기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서 여성을 시작으로 반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따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건배를 하셔야 돼요. 우리 또 술을 한잔 하면 건배 하면서 이제 건배사도 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자, 와인 글라스로 건배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와인잔 잠깐 가지고 오면요. 자, 와인은 향과 함께 마시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향을 느끼고 맛을 보죠. 자, 와인잔을 돌리는 행동, 이렇게 와인잔을 돌리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용어를 스월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인의 향과 맛을 공기랑 접촉을 시켜서 훨씬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지만 너무 많이 과하게 하시는 건 오히려 매너에 또 어긋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쪽으로, 자, 바깥쪽으로 돌리면 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과하지 않게 스월링 해주시는 게 와인 매너입니다. 만약에 드시다가 그만 드시고 싶어요. 그럼 거절은 이렇게 와인 글라스 윗부분에 살짝 대주시면 되고, 누가 따라주실 때는 받으실 때 이렇게 우리 한국분들 받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지와 중지를 살짝 베이스 부분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와인 매너를 정리해보면요. 첫째, 테이스팅을 하는 이유는 와인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함이다. 자, 두 번째, 와인은 앉은 사람 오른쪽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따르되 여성을 시작으로 한다. 세 번째, 자, 건배를 할 때는 수직으로 하면 잔이 깨질 수 있으니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주시면 소리도 좋고 잔도 깨지지 않다는 것 주의해 주세요. 자, 네 번째, 우리 이렇게 돌리는 거 스월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너무 과하게 돌리지 말아주시고, 자, 스월링을 할 때는 바깥쪽이 아닌 내 쪽으로 한다. 다섯 번째, 와인은 청잔을 하는 술입니다. 그래서 아유 마셔, 원샷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그만 마시고 싶을 때는 잔 윗부분에 손을 잠깐 올려주시고요. 누가 따라주실 때는 이렇게 베이스 부분에 검지와 중지를 살짝 가져다 댄다 입니다. 빈티지와 오크 숙성의 의미, 그리고 와인 테이블 매너까지 보이는 만큼 맛있는 와인 Q&A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그만큼 더 맛있는 와인의 세계. 아, 저도 시작할 때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했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고요. 저와 함께 했던 이 시간을 통해서 와인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와인은 무조건 비싼 와인이 아니라 균형미가 있는 와인이라고 하죠. 자, 우리들의 소통에서도 상대방과의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